아, 맛있는 10월 1일인가 오늘? 2일이야? 아니야, 3일이야. 3일이야 벌써? 개천절이네 한국은. 예, 그럼 오늘 저 개천절이구나. 그러네. 밖에 저 풀나무 보면서 야외 저기 뭐야 어디야? 부흥에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밥을 먹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깨가 이제 우리 집 밭에서 지네끼리 막 작년에 심어놓은 게 나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했는데 멸치 몇 마리 넣고 그 토장 된장에 이렇게 끓였더니 뭐 추어탕이나 생선 매운탕 먹은 것 같은 느낌으로 먹는데 이 깨를 이렇게 넣으니까 맛이 다르네.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하고 좀 먹어야겠다. 지금 거의 반을 먹었어. 거칠 것 같은데. 거칠게 뭐. 일부러는 거친데 씹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다. 아빠가 하얀 밥 맛있게. 이렇게.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하시면서 한 번은 너무 질게, 한 번은 조금 되게, 한 번은 또 질게 하더니 오늘 네 번째인가? 세 번째. 오늘 밥은, 적당히 부슬부슬하게 잘 지으셨네. 아주 떡 먹는 것처럼 맛있네. 하얀 밥을 뚝뚝 부으니까. 맛있죠? 아이? 고마워. 이 안에 케일하고 두부하고 여러 가지 야채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시마 미역 넣고 된장 넣고. 아빠는 부드러운 두부가 좋다지만은 깻잎 향이 너무 이쁘 맛있다. 너무 좋다. 좋은 10월 되고 연말까지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